네, 안녕하세요. 이 그래프는 지금 미국 뉴욕시티 확진자 수막 증가하다가 이제 정점을 찍고 약간 조금 수그러드는 모습의 그래프예요. 이것 때문에 아마 어제 미국 증시가 폭등을 했죠. 그런데 지금 선물을 보니까 미국 증시가 또 오늘도 폭등을 하려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폭등하면 다들 해피한 거예요. 저도 해피하고.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은 또 폭등하다가 또 폭락이 나올 수도 있고 항상 한 30분, 1시간 남겨놓고 움직이더라고요. 마지막에는 이게 이렇게 이제 잘 돼갖고 가령 4월 말에 셧다운이 풀린다. 그래서 이제 복귀가 가능하다 회사에. 자,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? 그럼 이제 끝인가요?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. 이게 잘 해결돼갖고 이제 복귀해도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아무도 모릅니다.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냐? 다 노멀하게 가는 거냐? 그건 또 아니잖아요. 왜냐면은 지금 실업자가 엄청나게 많고 이미 일자리 잃은 사람들이 다시 복귀하기라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. 그러면 이 지금 그 S&P 500 그래프인데 쭉 이렇게 폭락하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해서 이러고 있어요. 여기가 3월 24일 거예요. 근데 제가 이 영상하고 이 영상 21일 영상에는 6분 50초부터 24일 영상은 11분부터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. 이렇게 딱 했다가 이렇게 여기 바닥이 1차 바닥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갈것 같다. 그러면은 지금 이 모습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냐.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. 물론 여기서 우리가 원치 않은 이러다가 또 이렇게 폭락할 수 있어요. 자, 여기에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. 자, 하나는 자, 이 매수자들이 지금 맞는 거냐? 아니면 이게 진짜 베어 마켓에 있는 페이크 상승이냐. 두 번째는 이 마켓 참여자들이 그래 상승이 오케이. 맞다. 커렉트. 맞다고 치면은 그다음부터 쭉 경제가 좋아지는 건가요?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. 왜냐면은 이 코로나 때문에 서플라이 체인이 다 지금 망가지고 디맨드 쇼크, 서플라이 쇼크 그게 다 지금 계속 잔재해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상황 자체가 좀 장기간에 걸쳐서 뭐라 할까요? 굿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이게 이렇게 해서 좀 안정을 찾으면 좋겠죠. 그래서 이 영상들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. 그 다음에 요거 4월 10날 굿 프라이데이라고 해갖고 휴장을 합니다. 미국 증시 잘 기억해 두세요. 금요일 날. 왜? 왠지 아세요? 4월 9일 날 뭐가 있죠? 오일 관련된 사우디하고 러시아 간의 무슨 협상 있죠? 이게 결과가 그때 나올 거예요. 한다면 이날. 그러면 이런 걸전 생각해 봤어요. 아, 얘네들이 월요일 날 이거 한다고 해놓고는 왜 갑자기 4월 9일로 잡았을까?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, 아, 그 다음날 휴일이네, 미국. 그래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잡은 게 아닌가. 좀 그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. 하여튼 오늘 미국 증시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선물을 보면은 미국 증시는 못해도 다한 나스닥은 한 3%? 다 3%대예요.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게. 근데 또 이게 장이 열리면서 또확또 꺾일 수도가 있어요. 그리고 지금 또 WTI는 27불 밑에서 지금 놀고 있고. 요즘 그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
아마 선물 이런 거 계속 보시고 계실 거예요.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런 부분이 있다. 그래서 너무 안심하지 말자. 그리고 막 쫓아가면서 매수하기에는 약간은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. 그런 부분을 좀 언급해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